어떨 때 쓰냐면 5,800원인데 저거는 괜히 샀다. 안 사신 분들 제발 사세요. 진짜 이거는 최애 기구인데요. 스태퍼라는 건데 제가 이제 확진자가 돼가지고 헬스장에서 쪼이미 같은 기구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선생님이 이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. 아 선생님 저 요즘에 너무 살이 쪄가지고 살을 좀 빼고 싶다. 근력 운동 같은 거 하면 좀 살이 빠지나요? 이렇게 여쭤봤더니 살을 빼려면 유산소를 하셔야죠. 런닝머신 같은 거? 뭐 그런 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런닝머신 같은 유산소는 무조건 30분 이상을 해줘야지 그때부터 이제 지방이 좀 연소가 되기 시작하고 30분 이상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것보다 짧은 시간 내에 더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해가지고 헬스장에도 이렇게 생긴 스태퍼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이렇게 더 되는 거거든요. 이거를 하면 20분 이상만 타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저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나는 런닝머신 30분 타는 것보다 이 스태퍼를 20분 타겠어 해서 이제 그때부터 스태퍼를 타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땀이 되게 잘 나면서 정말 운동 효과가 좋은 거예요. 저거를 왜 하지? 저게 운동이 되나?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엄청 힘들어요. 근데 제가 집에 와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태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. 그래서 바로 사버렸지 뭐야. 저는 이제 쿠팡에서 산 건데 53,510원에 구입을 했어요. 그 전날까지만 해도 57,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다음날에 4,000원이 할인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바로 사버렸어요. 트위스트형으로 구입을 했고 일자형이랑 트위스트형이랑 있는데 모르겠어요. 아무튼 정말 여러 가지 막 다른 막 제품들이랑 막 이것저것 막 다 비교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걸로 구입을 했어요. 이것도 설명하려면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 이 스태퍼 고르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또 영상을 찍어달라고 하시면 제가 또 스태퍼에 관련한 뭐 그런 영상도 한번 찍어볼게요. 가운데에 숫자가 나오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타면 칼로리 가 얼마나 소비가 됐는지 나오고 그리고 내가 몇 분 동안 탔는지 나오고 몇 번 밟았는지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딱 보면서 1800개 탔어. 2000개만 딱 채우자 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이런 또 계기판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이게 어떻게 타는 거냐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밟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. 밟으실 때 바닥에 닿을락말랑할 때 딱 올리고 닿을락말랑할 때 올리고 계속 밟아줘야 되는데 이거 진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타줘도 어? 힘든데?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그리고 또 이게 유산소 운동도 지만 좀 근력 운동 효과도 같이 있거든요. 자세를 여러 가지를 바꿔주면서 이렇게 타면 허벅지, 엉덩이 운동까지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타면서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전신 운동까지, 내 근력 운동까지 다 할 수 있다.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타냐면 처음에는 영화 같은 거,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앞에다가 켜놓고 보통 스텝으로 타고 그 다음에는 얘를 엄청 빨리 빠른 속도로 타고 그 다음에는 숙여가지고 엉덩이랑 이 허벅지, 뒷벅지 좀 자극이 가게 땡기는 그 느낌이 오거든요. 숙이면 이렇게 타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빨리. 처음에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탔고 요즘에는 좀 시간을 늘려서 한 40분 정도를 요거를 타요. 아 이거 진짜 너무 강추예요. 소음도 별로 없고 살짝 좀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. 어떤 소리냐면 이런 소리가 좀 나긴 하는데 크지 않잖아요 여러분. 특히나 운동을 하면서 드라마를 볼 수가 있다는 점. 거실에다가 이렇게 꺼내놓으니까 뭔가 계속 볼 때마다 올라가고 싶더라고요. 짬짬이 운동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이 스태퍼 운동을 하면서 또 구입을 한 게 있는데 미니 아령입니다. 하나에 0.5kg짜리 아령이고 다이소 가서 구입을 했어요. 두 개에 3,000원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. 진짜 저렴하죠. 그리고 이거 그립감도 되게 좋아요. 그 멜킨 스포츠 이 아령 같은 경우에는 미끌미끌하다고 해야 되나? 얘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 같은 게 돼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이게 손에 착 감겨요. 제가 이걸 왜 구입을 했냐면 스태퍼를 탈 때 다리는 계속 움직이는데 손이 좀 심심한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맨몸 운동을 했어요. 이렇게 100번, 이렇게 100번, 뭐 이렇게 100번 하면서 하다가 아 뭔가 아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2kg짜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0.5kg짜리로 구입을 했는데 가볍게 진짜 든듯 안 든듯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스태퍼를 타면서 이렇게 이 아령을 들고 그 상체 운동도 같이 해줘요. 이렇게 요즘 다이소에 가니까 진짜 저렴하게 홈트용품들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. 영상 찍고 쇼핑하러 한번 가볼까? 아 지금 9시 넘었다. 아쉬워. 그리고 제가 이 스태퍼를 타다가 갑자기 오른쪽 발목이 시큰시큰 거리는 거예요. 무게중심을 오른쪽에다가 막 많이 주고 이렇게 이걸 탔나 봐요. 근데 저는 운동은 계속 하고 싶은데 내 연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보호해주자 해서 발목 보호대를 샀습니다. 잠스트 거고요. 이 잠스트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.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. 아마도 뼈 부러지신 분들 있잖아요. 깁스 같은 거 풀고 재활치료 같은 거 할 때 뭐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거 막 추천해주고 막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. 잠스트 발목 보호대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필름
미스타라는 거를 구입을 했어요. 왜냐면 이게 제일 얇아서 이 위에다가 양말을 신어도 되고 이거를 하고 운동화를 신고 그래도 된다고 해가지고 가장 얇은 걸로 구입을 했는데, 제가 이거를 하고 나서 여러분 발목이 진짜 며칠 동안 시큰시큰 거렸거든요. 근데 이거를 한 2, 3일 정도 하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. 그래서 역시 돈이 좋구나. 그리고 제가 이거 발목이 아프다는 걸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, 제 친구 친오빠가 막 재활치료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친구가 뭐 스텝퍼를 타는데 뭐 발목이 아프다고 한다, 발목 보호대를 뭐 샀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오빠가 하시는 말이, 야 운동할 거면 다이소에 있는 발목 보호대 쓰고 해도 돼 이러시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미 요거를 사버렸잖아요. 그래서 요거는 이왕 샀으니까 그냥 쓰는 걸로 하고, 강렬한 뭐 익스트림 스포츠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막 콩콩콩콩 하는 정도는 다이소에 있는 저렴한 몇천 원짜리 보호대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서 무릎 보호대를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게 하나에 한 2, 3천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, 이게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은근히 무릎 관절을 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. 미리 보호하자는 생각으로 무릎 보호대를 구입을 했어요. 움직일 때마다 얘가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이것도 되게 괜찮고, 또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리를 또 잡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좀 체질이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라서 허리 복대, 코르셋 이런 걸로 또 이 코어 힘을 막 계속 이렇게 잡아주면서 나의 또 라인도 좀 정리를 해주고 또 땀도 좀 잘 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생긴 코르셋을 샀어요. 근데 이거를 사서 이걸 끼워보니까 끼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. 푸는 것도 너무 힘들고, 이건 내가 몇 번 쓰다가 분명히 이건 내가 안 쓸 것 같다 싶어가지고 바로 다른 걸 샀습니다. 요즘에 이게 인터넷에서 광고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제 친구도 요거를 또 추천을 해가지고 요거를 구입을 했는데, 에르고바디에서 허리 보호대고, 이 허리 보호대 하나에 33,000원이고 골반 벨트까지 같이 구입을 했거든요. 골반 벨트도 33,000원인데 이거 두 개를 또 같이 하면 58,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구입을 했고, 어떻게 착용을 하는 거냐면 얘를 쭉 당겨요. 그런 다음에 얘도 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쭉 당겨요. 그리고 여기 찍찍이가 작은 게 하나씩 더 붙어있어요. 얘를 또 으악 해가지고 여기 딱 끌어모으고 으악 해가지고 여기 딱 끌어모아서 딱 붙이면 이렇게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는 거예요. 이 허리 보호대를 차고 운동을 하면, 저는 아직 헬린이라서 무거운 거는 잘 안 들지만 안 찬 것보다 더 중량을 많이 치고 허리를 딱 잡아주니까 허리가 막 이렇게 삐뚤삐뚤 하려고 할 때도 딱 잡아줘서 자세 유지할 때도 되게 좋고 배에 힘을 계속 주고 있게 되잖아요. 이게 진짜 여러분 뱃살 빠질 때 정말 중요한 게, 평소에도 배에 힘을 꽉 주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힘을 안 주고 있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오늘 좀 운동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배에 힘이라도 주시면 엄청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되게 좋은 효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. 그리고 이거를 차고 운동을 하면 땀이 훨씬 더 많이 나서 좋고, 그리고 이 골반 밴드는 왜 샀냐면 이거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, 제 친구가 하는 말로는 자기 친구가 이 골반 밴드를 샀는데 전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막 이렇게 몸이 틀어져 있었대요.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차니까 완전 자세가 좋아졌다는 거예요. 그래서 틀어진 체형 교정하는 거에 정말 좋다고 친구가 막 강추강 하길래, 아 이것도 두 개 같이 사면 또 할인해주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그 다음은 종아리 마사지 롤러인데요. 이것도 호스커스에서 8,9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. 운동하면 나 또 종아리 알 생기는 거 아니야? 이런 것도 걱정하시는 여자분들 많잖아요.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,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쬐깐쬐깐 운동해서는 종아리가 그렇게 커지지 않는데요 여러분. 어쨌든 운동하고 나서 아니면 오랫동안 서 있고 나서 종아리가 이렇게 뭉치잖아요. 좀 더 세세하게 풀어주고 싶어서 이것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, 여기 옆에 이렇게 잡아줘요. 그런 다음에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서 오 되게 시원하고,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앉아가지고 이제 TV 같은 거 보면서 생각 없이 이렇게 해주기에 되게 좋은 물건인 것 같고, 근데 이거를 다 사실 필요는 없고 하나만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폼롤러를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다음에 폼롤러가 좀 약한 부위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땅콩볼 같은 거 있잖아요. 요거는 제가 구입을 한 게 아니라서 정보를 모르겠는데, 바닥에다 이렇게 놓고 발바닥을 이렇게 문질러주면 와 이거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. 보기에는 저게 뭐 하는 거지? 싶으실 수 있겠지만 진짜 리얼 핵 시원해요. 땅콩볼로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마사지들이 있으니까 다이소에서도 되게 저렴하게 팔거든요. 저렴하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고. 자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홈트 장비를 보여드렸는데요.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또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,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린 장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?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